오늘 안동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한때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다니면서 순식간에 번졌는데요. 헬기 20여 대가 출동해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는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풍천면 임금리 한 야산입니다. 빽빽한 소나무 위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하늘 높게 치솟은 희뿌연 연기 속으로 소방헬기가 날아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산불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마을 인근 낙동강 쪽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바람 불어보니까 이쪽 건물 건네 뒤쁘고 또 임금 이동으로 너무 맙고 막 계속 그래 되지 뭐. 불이 막 날라다니고. 예, 막 날라다녀 뿌리고 막. 저 건네부터도 불이 이쪽 산하고 맙고 있기는 뭐. 불이 나자 헬기 20여 대와 100여 명의 진화 인력이 출동해 3시간 만에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이 빽빽한 데다 강풍을 타고 불씨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불이 민가 쪽으로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귀중품만 챙긴 채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산림 당국은 민가 쪽으로 불이 내려오지 않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헬기가 투입될 수 없는 만큼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긴장감 속에서 감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인근리 해관에도 양쪽으로 이제 불이 있어가 그런데요. 오른쪽 편으로 강쪽으로 그쪽으로 불이 조금 붙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을 파악하고 실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